안녕하십니까? 검은별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블라스퍼머스입니다. 블라스퍼머스는 신성모독, 불경스러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제작진의 총체적인 의도 같은 걸로 추론해 보건대 불경스러운이 더 맞을 것 같지만 단어가 더 멋져 보이는 신성모독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신성모독은 제가 2016년에 플레이했던 더 라스트 도어의 차기작으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제작은 스페인에 기반을 둔 게임 키친, 게임 부엌사입니다. 전작 라스트 도어는 호러 작가에 대한 경의를 표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에드거 알렌포, 러브크래프트, 아서 맥컨. 후속작인 신성모독은 2017년 3월 킥스타터에 등재되었고 24시간 이내에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고로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게임이었고 드디어 2019년 9월 10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신성모독은 비선형의 레벨로 구성된 깊고 고요한 서사가 핵심인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는 질주하는 핵앤슬래시의 숙련된 전투를 요하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게임 부엌에 숙련된 아티스트가 제공한 픽셀로 구성된 어두운 판타지 악몽에 당신을 빠져들게 하라고 하는데 라스트 도어 시즌 1, 2를 지나면서 픽셀이 점점 유려해지더니 신성모독에서는 진짜 픽셀 장인으로 거듭난 거 인정합니다. 신성모독의 핵심은 빠르고 강력하고 만족스러운 액션 전투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의 주인공은 더 페니텐스 원입니다. 부르기 어려우니까 참회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참회자 씨는 사일런트 소로 고요한 비애라고 하겠습니다. 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모든 집단은 영원한 슬픔의 심연에 던져지는 것으로 벌을 받습니다. 고로 참회자 씨는 벌을 받는 중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참회자 씨를 보면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프란시스 고야의 고행자의 행렬, 원제, 프로세션 오브 프레절런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시리즈 중 한 편인데 나머지 두 편도 다룰까 했는데 너무 TMI가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12년부터 1819년까지 제작되었는데 그 당시의 고난주간에 상의를 벗은 종교적으로 열성분자들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그들의 벗은 등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종교에서 금지하였으나 엄청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 고로 그들은 관심종자로 추정됩니다. 프란시스 고야는 광신주의를 묘사하고 공공장소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전시를 고발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빨리 하고 싶어서 게임 플레이 종료 후 다시 정리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방금 한 20분쯤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이 좀 많긴 하지만 사실 기술 쓸 때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 것 빼고는 대사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하십시오.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